팡하! 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랜만에 패치 리뷰죠. 저번주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9월 30일 패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내용은 특별하게 없어요. 신규 환수 추가, 뭐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획득 증가했는데, 패치 리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패치 노트나 현재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좀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불만이나 개선을 바라는 내용들이 전부 다 담지는 않았지만 한번 읊조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발자 서신이 아니라 유저들의 서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팔찌경이에요. 팔찌경. 이게 2주 전에 공식방송에서 팔찌경 용근서도 나오게끔 해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2주 동안 사람들이 반복 임무 상자를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반복 임무 상자를 존버를 하고 있는데, 이번 패치에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진 않았고, 최소한 언제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존버를 할 거예요. 또 존버를 할 건데, 오, 요번 패치를 기다렸다가 포기하고 일본 간 사람들이 많아. 팔찌경. 또 무지성도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제발 좀. 자, 두 번째, 튕김 현상. 지금 애플 레이어, 모바일, 뭐 특히나 애플 유저분들 거론하고 그냥 난리 났어요. 그냥 숨 쉴 때마다 튕긴데,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안 건들고 보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메뉴 한번 클릭하면 불안에 떨어. 자체 클라를 이제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또 기다릴 순 없잖아. 뭐 최적화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거를 대문짝만하게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노출을 해가지고, 그게 창피한 건 아니야. 뭐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죠. 1년이 넘은 게임이 최적화가 뭐 부족할 수 있어. 그러면은 창피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라고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고 좀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알려달라. 그렇게만 해줘도 되지. 너무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아이템 수급 관련. 이제 드랍 페널티, 500 이전 사냥터에 대한 드랍 페널티랑 이제 특정 지역에 대한 확률. 이건 되게 할 말이 많은데, 고레벨 유저들은 그냥 거의 사란 소리야. 특히나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을 빼고는 없어요. 두 달, 세 달 내려가서 파밍. 유물 완성하는데 두 달, 세 달은 걸릴 거야. 자체 수급으로 한다면. 진짜 할 말은 많은데 너무 딥해질까봐 패스할게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듣겠죠? 자, 네 번째, 신수쟁탈전. 참, 나는 아직도 신수쟁탈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그래요. 네. 문제가 한두 개도 아니고, 게임이 오픈하고 제가 저번에 연대기 할 때 일주일인가 2주 만에 나왔어요. 신수쟁탈전이 게임이 오픈하고 일주일 뒤에 나왔나? 2주일 뒤에 나왔나? 그때 나온 콘텐츠가 아직도? 자, 잠수 패치 리선거. 안 잡는 이유라도 좀. 아, 물론 이거는 사람들도 알 거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뚫는 게 더 쉽다는 거. 막는 게 진짜 어려운 거 알아요. 예를 들어 뭐 악성 프로그램, 바이러스 침투가 쉽지 그 침투 방지하는 건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명확한 증거가 있고 사람들이 제보하고 영상 녹화해서 열심히 하면 뭐해. 반응이 없는데 뭐 저희가 뭐 추적을 해봤는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 거 말고 진짜 안 잡는 이유라도. 내가 저번에 총판이랑 이런 거 해서 넘겨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올라온 공지가 뭐야? 쓰지 마세요 이런 공지 올라와. 속 시원 왜 안 나고 있고 왜 못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좀 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넥슨 게임들 중에서도 특히나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바람의 나라연 모티브가 바람의 나라잖아요. 바람의 나라에서도 설레가 있는데 똑같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단을 내려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공지를 띄어. 아, 지금까지 저희들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방치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을 해. 그럼 남들이 욕 안 해요. 아, 그래? 오, 지금부터라도 보이면 다 때려박겠습니다. 다 때려잡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매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이렇게만 해줘도 민심도 살아나고 리선거 쓰는 사람들도 오케이, 이제부터라도 안 써야지. 이게 뭐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악용할 수 있는 그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안 쓰면 바보가 돼버리니까. 자, 일곱 번째, 한 말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공식 방송을 할 때마다 네 그렇게 할 거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런 말을 했으면 최소한 한 말들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개발자 서신을 통해서든 패치를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던. 그 한마디 때문에 유저들은 계속 기다려요. 여태까지 바람의 나라를 보면 공식 방송에서 한 말들이 지켜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있긴 하지만 빨라봤자 거의 한 달, 진짜 빠르면 2주. 근데 별건 아닌 내용, 아니면 진짜 심각한 내용, 이제 공식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한 이야기들은 대화만은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젠 사람들이 로드맵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제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한 주 한 주가 순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최적화 개선, 뭘 최적화가 제대로 된 적은 없어. 업데이트다, 저거 한두 개 고친 게 다냐,
그런데 점검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걸로 되냐 이런 반응이 나오면 손날 것 같은 건 그동안에 했었던 행동들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해.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욕이야 먹겠지 당연히. 민심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나 행동으로 옮기면 점차점차 민심은 돌아올 거고 할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해버리면 무슨 변화를 기대하겠냐 이거지. 저번 주 점검을 안 했잖아요. 그때도 업데이트 하면은 뭐 할 것도 없고 뭐가 개선되고 아니면 무점검으로 뭐 업데이트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거라도 수정했습니다 이런 공지라도 올려주고 고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거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좀 한 주 한 주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내용들의 중간에 이렇게 끼워넣는 그런 개선이 아니라 개선의 주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주차에 뭐 밸런스 패치 뭐 세 번째 주차에 뭐 컨텐츠 업데이트 아, 너무 좋지. 그래도 중간중간에 뭐 개선의 주라든지 진짜 문제가 생기면 스토어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유저들은 그게 납득이 안 되거든. 그거는 게임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우리가 유저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기간도 아니고 장기간 동안 그런 것들은 좀 빠른 피드백이 좀 필요해 보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일기 유저일 뿐이에요. 소통의 창구 하다못해 사람들이 고객센터라고 불러주고 하고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고객센터라고 부르겠어. 바람의 나라 연 유저들이 뭐 고객센터 1대1 문의 남겨도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사람들 이제 방송 다른 스트리머분들 BJ분들 그런 방송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1년가량을 이렇게 정리하고 짓고 전달하고 영상에 담고 했는데 솔직히 변하는 모습 체감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저도 이제 공식 방송을 출연하거나 시청할 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공식 방송이잖아. 즐거운 마음으로 와 이런 이벤트가 있군요. 이런 이벤트 뭐 이런 업데이트를 하는군요. 뭐 이벤트 없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행하고 싶은데 그런 제가 앞서 말한 문제들이 개선이나 그런 태도가 안 보이니까 자꾸 청문회식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그래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보는 사람들이나 자꾸 불편해지는 거지. 왜 자꾸 혼나냐. 어디 뭐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게임이 디렉터가 나와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냐. 그 디렉터가 용기 내서 나왔는데 혼나고 욕먹고 사람 유저들도 시청자분들도 보기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웃잖아? 웃냐? 웃냐? 웃어? 웃음이 나와? 이래도 사람들은 그냥 그게 채팅창에서나 그렇게 하지 그런 모습 보고 그래도 보기 좋다 그래도 좀 이제 웃네 그런 모습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바람의 나라의 유저들인데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정리하고 뭐가 하고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솔직히 힘 빠져요.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정리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저가 많지 않으니까 공식 방송을 통해서 이태성 디렉터를 만날 수 있는 유저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책임감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그렇게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질 않으면 진짜 감정노동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저들이 다른 게임 봐봐요. 진짜 그런 사람들 없다니까? 욕하고 아네 씨가 접어! 이렇게 하지 이 불만 사람들이랑 이런 부분 개선해주세요 이렇게 요청글을 올리는 게임은 난 처음 봤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제가 여지를 주면 하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는 척은 아니겠지만 뭐 소통 제일 열심히 하는 게임인 것도 알겠고 공식 방송에 나오는 그런 말뿐이라고 하면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 최소한 그 중에 1-2%라도 개선이 되면서 생색도 좀 내주고 개발자 서신 소통 열심히 하기로 했으면 소통도 해주고 게시판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불만 사항들 하나에 하나 꼭 집어서 이야기도 좀 해주고 발전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희망이라도 걷는다고. 어제 이제 점검 시간 뜨고 며칠 적혀져 있잖아. 그거 보고 오늘 업데이트 되고 점검 내용 보고 접은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카톡 온 사람 진짜 많아요. 형 나 갈게. 나 어제 갈갈쇼했어. 나 오늘 갈갈쇼했어. 이제 꼬접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카톡 진짜 많아요. 이제 그 상담을 다 해준다니까 형. 아니야 그래도 처음에는 그랬어. 아니야 형 이제도 이렇게 해봐. 이런 내용을 이제 좀 의견을 전달하고 했는데 이제는 잡을 명분이 없더라. 제발 이 소리가 너에게 닿기를. 어?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패치 노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환수들이 나왔어요. 네 이제 오목 눈이 부엉이 오개 오개가 뭐야? 오개가 뭐예요? 오골개야? 오골개가 아니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닭의 한 품종. 닭은 닭인데 새까맣다. 근데 오골개와 달리 오골개가 아니야. 오골개와 달리 병아리 때부터 까맣대. 그냥 이거네. 오개가 오골개가 아니래요. 아무튼 그렇대요. 네, 다시 돌아와서 부엉이 오목눈이 나왔는데 이 개별적인 환수들의 능력치는 약간 기존에 있었던 환수들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피해 저항 그런 능력치보다 좀 떨어지지만 경험액이 좀 더 높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능력치가 그래도 앞서 나가진 않는 완전 초창기 환수들보다는 좋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야 근데 나 저번 주에 이거 뽑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거. 사냥이랑 몸빵에 대한 조금
하이브리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능력치는 떨어지지만 효과도감이 꽤 많이 나왔다. 효과도감 나온 것들 보시면 수호 쪽은 뭐 이제 전설 알파카가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올라가고 희귀를 뭐 이건 전설 이게 알파카가 껴져 있어서 내가 이런 거 솔직히 예상을 했어. 저번에 알파카가 나왔을 때 알파카 안 나오고 다음에 만약 신규 화수가 나오면 알파카가 효도가 몇 개 없으니까 포어일 수도 있겠다. 저번에 까마귀랑 산타랑 뭐 이렇게 한 번에 나왔을 때 있잖아. 그게 이제 나눠서 나오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서 나오고 효도가 꽤 많이 올라가요. 능력치들이 이쁜 거 보면은 괜찮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채우기가 만만치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으로 추가된 효과도감이 19줄. 어, 많이 늘었네. 20줄이 거의 20줄이네. 물론 전설 쪽이 많긴 하겠지만 거의 20줄이나 되네요. 그래서 신규 환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또 뽑아봐야지. 자, 다음 뭐 신규 이벤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벤트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시즌 패스 새로운 거 나왔다. 벌금 보석 만불뽀 하면은 또 이제 소환석 몇 개 뽀치로 주는 그런 느낌이겠죠? 이벤트도 저번이랑 똑같을 거야. 10회 뽑으면 소환석 주는 30개, 12개, 6개, 48개 주네. 48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아이템 획득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찌경 많은 유저들이 여기서 팔찌경을 드랍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유물에 들어가는 제작 재료들 그냥 확률을 좀 높여줬다. 외형 보상에 대한 그냥 약간 설명에 대한 변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복구는 이제 이건 됐죠? 복구가 돼가지고 이제 스택들이 밑에 보이죠? 2스택. 어? 왜 안 됐는데요? 어? 언제 들어와요? 저 안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 안 들어왔는데요? 아 소비템으로죠? 아 이게 그거구나. 청해티자의 작은 선물. 아 요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쓰면 선택할 수가 있네. 녹으로 받고 신발은 만들었으니까 목걸이로 받고 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데 저건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걸이 어 뭐야 목걸이 3스택 반지 3스택 다음 주에 확정 시작.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패치 리뷰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했던 소리가 너희에게 닿기를. 지금까지 평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